안녕하세요. 양평엔TV 양평엔공인중개사입니다. 오늘은 전 시간 석축 쌓기 위한 기초 타설에 이어서 이제 석축을 쌓아 나가는 모습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석축을 쌓기 전에 이렇게 이제 본 석축에 들어갈 큰 돌들과 뒷채움에 이용될 작은 돌들을 준비를 하고요. 이 석축의 첫 단이 기초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. 이 석축의 첫 단을 쌓기 전에 저렇게 이제 검정 파이프가 보일 텐데, 저희가 이제 구멍이 다 뚫려 있는 파이프입니다. 그래서 그 혹시라도 찰 물을 이렇게 뺄수 있도록 그 유공간을 설치를 하고요. 일단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이제 돌들이 견고하게 물려 있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돌들을 서로 물어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1단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양생을 한 후에 이제 2단으로 이렇게 이제 쌓기 시작합니다. 역시 뒤에 돌들이 흔들거리면 이렇게 빠져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뒷채움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작업이고요. 그 위에 이제 지속해서 콘크리트도 타설해 가면서 이제 석축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. 아직도 저렇게 높이 쌓여 있는 그 흙의 높이까지도 이제 석축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시면 지금 처음에 이렇게 높았던 그 위치에서 작업을 해야 돼서 이렇게 안전사고의 위험도 좀 있었고요. 오르내리락 하면서 돌을 쌓아야 됐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었던 석축 작업입니다. 현재 사진은 이렇게 3단까지 쌓아놓고 또다시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위에 석축을 쌓고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. 석축을 이제 다 거의 다 쌓을 쯤에는 그 오수나 우수, 관로도 묻는 것을 잊지 않고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. 석축을 다 쌓은 모습인데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석축이 다 쌓아지는 그 정리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1시간 더 할애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